무엇이든 물어보시오. 아! 우리 카드 얼굴이 아니야. 약간 연예인 만난 거 느낌이고. 우리 카드 제보단 더 황승민입니다. 야! 아니 실제로 보니까 우리 카드 선수들이 약간 친근하고 이런 이미지였다면 이제는 얼굴로도 이제 우리가 어느 다른 구단에 이제 안 밀려. 꿀리지가 않아요. 아, 본인도 인정하나? 네. 큰녀 보살 대학 후배라면서. 아, 그럼요. 인하대 후배. 어땠어 학교 다닐 때? 같이 안 있어서 잘 몰라요 사실. 아니 그래도 그건 알고 있죠. 잘생기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토스도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멋진 선수가 있다. 동생 후배가 있다. 지켜봤죠 쭉. 근데 또 이렇게 실제로 대면하니까 연예인 보는 거. 그러니까. 내가 말을 잘 못하겠네. 그러니까 우리가 잘생긴 사람한테 약하잖아. 아, 그러니까. 내가 잘생겼다는 생각을 좀 본인도 좀 하나? 네, 종종. 우리 카드 온 지가 얼마나 됐지? 한 달 좀 넘었죠. 어때? 일단은 운동 분위기가 삼성화재랑은 뭐 전혀 딴판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경복은 내가 키웠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경복이도 인정하죠. 한 20살, 21살 때 사진 보면은 완전히 뾱뜨거거든요. 근데 저랑 같은 방을 했어요. 저녁마다 야식 먹으면은 비빔면 막 15개, 치킨 3마리 이렇게. 경복이를 제외한 3명은 배부르게 맛있게 먹고 남으면은 다 먹고 자라. 살찌라고. 살찌라, 일부러 살찌라고. 후배를 위하는 마음이었다.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학 이후에 나경복을 같은 팀에서 이렇게 만난 그런 기분도 조금 약간 남다를 것 같아. 슈퍼스타랑 한 팀인데. 대학 후배라고 하기도 좀 어려운 슈퍼스타가 됐죠. 어떤 고민이 있나? 저는 이게 오늘 대화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렵지 않거든요. 어려운 게 좀 쉬운 사람인데 팀원으로 된 선수들이 저를 좀 어려워하더라고. 근데 어려워. 나도 옛날에 리포터를 내가 한 6년 했거든. 이 잘생긴 사람한테는 눈을 못 쳐다보고 있어. 왜 그러지? 아니 잘생겼다. 지금 너무 부담스러워. 그러니까 후배들 누가 조금 어렵나? 지금 우리 카드. 응, 우리 카드 선수 중에. 경복이 아니야 경복이. 경복이는 뭐 저를 이제 친구로 생각하고. 상현이, 용준이, 광일이. 그러니까 완전 아래에 있는 후배들이 어려워하네. 누구랑 그나마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친해져야 되잖아. 누구랑 제일 먼저 친해지고 싶어 후배 중에? 한 콕 집어서 한 명이 친해지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두루인데 한 명을 일단 공략을 해야 되거든. 아 근데 요즘에 지원이랑 친해졌어. 정성규는? 성규가 저를 제일 어려워요. 아니 성규는 기본적으로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. 왜 어려운지, 승빈이가 어려운지 전화 통화를 한번 해보자고. 누구랑 지금 전화 통화 해볼까? 상현이. 상현이, 오케이. 아, 제 그럼 상현 전화번호 없는데. 야, 이거 기본이 안 돼 있네. 있어요. 아니 어떻게 있어요. 방금이 다 저장해야지 하다가. 네요. 상현아. 네. 뭐해? 저 지금 밖에 여자친구 만나고 있어요. 오늘 형이랑 술 한잔 할래? 오늘요? 어. 네, 좋아요. 몇 시쯤에요? 너 몇 시가 편한데? 저. 형 지금이 좋은데? 아 지금이요? 어 지금은 좀 지금 뭐해 뭐하고 있는데. 여자친구랑 같이 와. 내가 마지막 사줄게. 여자친구랑 같이요? 싫음 말고. 싫음 싫다고 해 당연아. 아니 지금 근데 좀 늦을 것 같아. 싫은 게 아니라 이상현 선수. 네? 아 지금 촬영 중이에요. 지금 황승민 선수가 후배들이 좀 자기를 어려워한다. 어떻게 하면 좀 친해질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서. 아 그러면 일단 그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데 고민이. 왜요? 승빈이 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이제 없거든요 이제. 이제는. 뭐 처음에는 당연히 다 안 친해서 어려워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승빈이 형이랑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을. 저는 혼자 진짜? 하는 거 같아요. 나는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승빈이가 술 먹자고 했는데 당연히 모르지. 네. 이게 처음으로 지금 얘기 꺼낸 거 아니에요? 네 맞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웠으면 지금 당장 갈게요 라고 하는데 형 좋아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. 지금 편한 거야. 어려웠으면 지금 바로 가야 됐죠. 승빈이 형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. 아 승빈이 형 제가 더 잘해서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.
네. 아니 기본적으로 불편하지 않는데 상현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. 한 번도 안 했잖아 후배들한테 전화를. 근데 이 사람이 먼저 그러니까.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지. 먼저 다가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. 한 명만 더 해볼까? 성규 천만 원만 빌려달라고. 성규야 어디야? 아니 형이 지금 밖에 나왔거든. 한 천만 원만 필요 급하게 필요하거든. 천만 원요? 안 되겠냐? 천만 원이 없으세요 형님? 그럼 500이라도 안 되니? 아 진짜요 형님? 저 300 100만 원만 해줘 그럼. 알겠어요 그러면 빌려. 우와! 예, 무엇이든 물어보시오 형의 김범용입니다. 이시현입니다. 아 동생들이 불편해하지? 불편해한다고요? 응. 아니 저는 지금 뭐 저도 처음에 그랬어. 아 왜 그렇지? 잘생겨서 그런 건가? 아니면 성격에 문제가 있나? 에? 그냥 승민이 형의 포스가 좀 느껴져서. 아 포스가 있구나. 같은 방 쓰기 어때? 간식도 사주고 그래? 아직까지 먹은 적은 없어. 아 닭강정 사다 줬잖아. 아, 그거 한번 먹었습니다. 예, 닭강정. 얘네 지들끼리 야식 시켜 먹어요. 빼놓고. 승민이 형 빼놓고 간식 시켜 먹는다는데? 아 저도 배요. 여기 앞에 두 명만 먹었어요. 저 빼고. 승민이 형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? 마지막으로 한 마디? 승민이 형 사랑합니다. 사랑하지 마라. 오늘 이렇게 전화 통화하니까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지 않아? 더 불편해. 동생들한테 싹 한 번씩 해봐. 그럼 내가 봤을 때 한 3천만 원 생길걸? 오늘의 결론! 후배들에게 먼저! 전화를 해라! 물어보시오! 아, 지금부터 질문을 해서 문제를 맞추면 우리가 100만 원을 주고 틀리면 노래를 부르는 거야. 그 100만 원은 성규가 줄 거야. 네, 우리 카드 막내 장지원의 생일은 세 번의 기회를 줄 거야. 연도부터 맞춰보자. 저는 21살인가요? 몇 살이에요? 2001년생. 자, 몇 월? 며칠? 5월 1일. 다음. 3월이야. 3월 15일. 3월? 16, 17, 18, 19, 20. 둘 중에 하나? 3월 18일. 3월 17일! 노래를 좀 하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못하시는 거 응. 윤도현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큐! 하나 둘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 우세게 거친 꽃들과 지난 겨울 노래 잘 안 되네. 노래 좀 안 되네. 나무들 같이 오늘 부로 이제 동생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간 거거든. 우리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. 성규야 100만원 부탁하고 종종 전화할게 친구들아 안녕.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.